박정희 대통령은 연말에 경제태세를 살피기 위해 전방부대를 시찰했습니다. 고지에 올라 대대장으로부터 적정과 우리적 경계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 전시된 사병들의 계량 피복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일선 추운 곳에서 근무하는 사병들부터 먼저 입계해서 단계적으로 보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어서 좁은 산길을 달려 한미 1군단을 방문했습니다. 한미 1군단에서 배시 유엔군 사령관과 구시먼 군단장으로부터 군단의 경계태세를 보고받고 장병들의 노고를 지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구시먼 군단장은 적의 어떠한 공격도 현 전선에서 격퇴시킬 자신이 있다고 다짐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한미 1군단 장병들에게 일기장과 전축을 선물했으며 구시만 군단장은 담례로 군단 흉장과 단결 승공이라고 쓴 자신의 한문 글씨 액자를 대통령께 드렸는데 이것은 4반세기에 걸친 한미 혈맹관계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.